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정리죠. 정리로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총 80개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되죠. 각 변의 길이가 5, 6, 7. 그죠? 그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구해라. 작성해라 이런 거예요. 간단하죠? 만약에 여기 있는 영어가 그러니까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죠. 간단하게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여기다 넣어 보면은 잉글리시를 코리안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. 맞죠, 그죠?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최변의 길이가 5, 6, 7인 삼각형의 영역을 찾습니다.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? 이해할 수 있죠? 자, 이런 걸 이용해서 1번부터 총 80개, 80번까지 80개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이번 웹 기초 과정의 마무리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중에 하나고 또두 번째 엑서사이즈도 있어요. 그건 이제 HTML 문서와 관련된 겁니다. 일단 엑서사이즈 1번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